이제 3월 중순에는 중순부터 말 때는 1,400불, 그다음 실업수당도 400불로 오르죠. 구독, 좋아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뉴스 하면은 바로 지난 27일 새벽에 통과가 됐습니다. 한밤중에 바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 법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오호. 예, 뭐다 예상했던 거죠. 예, 하원은 무난하게 통과를 할 것이다. 예상대로 무난하게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아마 3월 1일이 될 겁니다. 3월 1일에 상원에 이제 상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상원에서 2주 동안 논의가 된 뒤에 3월 중순쯤에 이제 최종 통과가 되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1,400불 그 현금 지급, 네. 그게 이제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3월 말 정도까지 아마 다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될 거고요. 이번에 이제 상원 통과는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원래는 60명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예상 조정권, 가능한 예산 조정권이라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과반 이상만 돼도 통과 가능하다. 그래서 상원이 지금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반반씩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그 부통령,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당연히 민주당 부통령이니까 민주당 쪽에 이제 되면 51대 50으로 해서 통과가 되겠죠? 상원도 통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특히 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그동안 소개해드린 그 구제 법안이 거의 다 통과하게 될 텐데, 바로 이 시, 그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가 좀 문제예요. 이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15달러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방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 한해서. 지금 연방 기관 종사자들을 시간당 최저임금이 7달러 50, 25센트래요. 7달러 25센트인데, 이제 배가 오르는 거죠. 15달러로. 근데 이것도 당장 오르는 게 아니라 2025년까지 매년 이제 조금씩 올려서 최종적으로 2025년에 15달러로 올리겠다. 이런 안인데, 이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 공화당은 당연히 반대하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서, 사실상 이번에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예산 조정권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60명 아니고 과반만 돼도 과반만 된다. 되면 된다. 근데 이 15달러 인상안은 이 예산 조정권 안에다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이번에. 예, 네, 그래서 상원에 가서 이게 요 부분은 따로 표결을 아마 할 텐데, 이거는 그래서 60. 6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월 중순에는 중순부터 말 때는 1,400불, 그다음 실업수당도 400불로 오르죠. 그리고 이제 기한도 9월까지인가 아마 연장이 더될 거고요. 이렇게 됩니다. 구제 법안 뭐 상원 통과되면 우리가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